지난번에 올렸던 동요 3집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 곡은 8분의 6박자 왈츠 곡이고요. 우리가 기존에 쳐왔던 4분의 3박자 곡을 두 번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한마디에 근음을 두 번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치시고, 저는 이제 투카퍼에서 C코드로 친 거예요. 그리고 노래 전주 부분은 그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. 노래 마지막 부분을 그냥 한번 전주로 치고 노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노래 처음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, C코드, 게리미 솔, 도, 레, 미, 레, 도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솔은 C코드의 근음 5번 줄하고 솔은 3번 줄을 같이 치는 거예요. 5번, 1번. 첫 박자는 항상 근음하고 멜로디 음을 같이 쳐주는데 5번, 솔, 도, 레. 여기 음표상으로는 8분 음표지만 이제 4분의 3박자를 두 번 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배로 이 멜로디 음 길이에 저기 배로 쳐주시면 돼요. 그래서 8분 음표는 4분 음표 길이 막 한 박자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솔 이렇게 나머지 박자를 채워주거든요. 그래서 5, 3 동시에 치고 4, 도는 여기 1 플러스 2번 줄이죠. 도, 2번, 3번. 레는 3 플러스 2번 줄 누르고 2번, 3번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. 솔, 도, 레. 미 칠 때는 근음을 한 박자에 두 번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5번, 1번을 근음하고 멜로디음 미를 같이 쳤죠. 3, 레, 3, 도, 3 이런 식으로. 솔, 도, 레, 미, 레, 도. 그 다음에는 G코드 레를 요 3 플랫에 2번 레를 잡는 G를 잡고서 6번, 2번 동시겠죠. 근음이. 근음 6번이랑 3, 2, 3, 2, 3, 6, 3, 2, 3, 2, 4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근음이 두 번이니까 6, 3, 2, 3, 2, 3. 그 다음에 9를 따라가면 거기가 C코드 미, 도예요. 미는 근음 5번이랑 1번 줄 미를 같이 쳐야 되니까 5번, 1번을 동시에 치고 5번, 1번, 이게 이제 4분 음표지만 두 박자 길이만큼을 배로 쳐줘야 되니까 5번, 1번 동시 3, 2, 3, 네 번을 쳐주게 되죠. 도, 도는 여기 2번, 3번 도. 그런 다음에 D마이너에서 레, 도, 라를 치는데 레는 D코드의 근음 4번이랑 여기 레를 같이 쳐야 돼서 4번, 2번 동시 레 4번, 2번 동시 치고 3 나머지 박자는 채워주는 거예요. 그냥 도 1 플러스 2번을 잡죠. 도 라는 여기 기존에 3번지를 잡혔으니까 3번, 4번 라 레 라. 그런 다음에 G코드의 솔 저 같은 경우는 6번, 3번을 동시에 치고 근음 6번이랑 솔 4, 3 이렇게 채워준 거고 그 첫 줄을 다 연결을 해보면 솔, 도, 레 솔, 도 그럼 한 번 더 주죠. 그 다음에 미, 도, 레, 도, 라, 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을 해보면 아기가 혼자 남아. 여기는 똑같아요. 솔, 도, 레, 미, 레, 도, 레. 처음 두 마디랑 똑같으니까 솔, 도, 레, 미, 레, 도. 그럼 한 번 더. 그 다음은 G입을 보다가 미, 도, C코드에 미, 도 하고 G코드 레, 라, 시 레를 3 플러스 2번 요 레 잡는 G를 잡고서 레, 라는 2 플랫의 중지로 3번 줄을 눌러줘야 되죠. 라, 라 시를 쳐야 되면 요 레를 띄워줘야 2번 줄이 개방이 되죠. 그러니까 시가 레 2번, 3번
여기서 미, 도, 레, 라, 시, 도. 다시 여기 레를 잡고 레, 라를 쳐주죠. 3번, 4번. 라, 다 떼어야 시, 시가 나오니까 2번, 3번. 시, 도는 그 다음에 집을 보다가 도의 C코드. 5번, 2번 동시에. 한 번을 쳐주고 한 마디 두 번을 치는 건데 한 번을 3, 2, 3, 2, 3 치고 여기를 이제 크로매틱 베이스런이라고 해서 반음씩 올려주는 이 베이스런을 집어넣은 건데 시, 도, 도샵을 해줬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집을 보다 연결해보면 미, 도, 레, 라, 시, 도. 그 다음에 시, 도, 도샵. 이렇게. 그 두 번째 줄을 다 같이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솔, 도, 레, 미, 레, 도, 레. 그럼 한 번 더. 세 번째 줄 레레레 도레미. 그러니까 G 코드의 요 3플랫 2번 레를 잡는 G를 잡고 6번 2번 동시 레레레 도 1플랫에 요 도를 쓰러지고 6번 2번 동시에 치고 도레미 도. 도는 C 코드 5번 2번 동시죠. 그 다음에 자작 노래가 F를 잡는데 5플랫에 1, 2, 3번이랑 6플랫에 2번 잡는 요 F. 요 구성음도 파라도죠. 그래서 요 F를 이렇게 잡고 근음은 5번 줄 해서 5번, 1번. 라, 라. 그 다음에 C코드에 솔. 새끼로 여기 3플랫에 1번 솔을 누르는 C를 잡고 솔. 새끼를 떼면 미죠. 미. 코드에 레 잡는 G, 레, 6번, 2번 동시. 한번 치고 마지막 한 번은 베이스 러닝을 솔, 라, 시로 넣어준 거예요. 레, 솔, 라, 시. 6, 3, 5, 5, 3, 5, 3. 이렇게. 솔, 라, 시. 그 세 번째 줄을 연결해보면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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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레, 그럼 한 번 더 F 5플랫에서 라, 라, 솔, 새끼로 솔을 잡죠. 미, 레, 다음에 솔, 라, 시. 그 마지막 부분 C코드에 솔, 미, 레, 도, 레, 미. 그러면 솔은 새끼로 여기 3플랫에 1번 줄을 눌러주죠. 솔, 5번, 1번 동시. 솔, 떼면 미죠. 레, 2번 줄 레를 누르고 레, 그 다음에 도 5번, 2번이에요. 도, 레, 미 솔, 미, 레, 도, 레, 미 라는 그 다음에 스르르르 해서 F코드를 잡는데 F코드 약식이 이렇게 두 개 잡고 1플러스 이렇게 F약식을 다 잡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1플랫에 2번, 2플랫에 3번, 4플랫에, 3플랫에 4번 줄, 2, 3, 4, 2, 3, 4만 잡는, 이게 이제 구성음이 여기 파, 라, 도, 맨 밑에 줄을 치면 1번 줄이죠. 그래서 파, 라, 도, 미로 이루어져서 F 메이저 7 코드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셔도, 요 3개만 잡으셔도, 요 1번 누르려면 좀 힘이 더 들어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요 3개만 잡으셔서 멜로디음이 라이기 때문에 코드 이제 약식 구, 저기 근음 4번 줄하고 여기 라음만 치면 돼요. 그래서 4번 3번 동시에 나머지는 3, 2, 4 채워주고 3번 2번 줄에서 채워주면 되고 그리고 솔, 솔 C코드에 도 5번 3번 쳐서 솔 2번 3번 도 그 다음에 G7에 C니까 6번이랑 2번 줄 같이 치죠. C, 도. 1플랫에 도 잡고, 3플랫에 2번. 레,
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, 5번, 2번 동시. 3, 2, 3, 2, 3. 나머지는 이렇게 쭉 긁어서 마무리하시. 천천히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마디에 근음이 두 번 들어가는 걸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보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솔, 도, 레, 미, 레, 도, 레. 6, 3, 2, 3, 2, 3, 미, 도, 레, 도, 라, 솔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천천히 한번 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.